이게 보니까 주방 이목은 우리 이목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양을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. 대짜 같은 주자. 이건데 형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이가? 맞습니다. 네. 그럼 형님한테 뭐 근황이라든지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? 뭐 저는 이래 지냈습니다. 뭐 얘기도 좀 어? 아, 이야기했습니다. 아, 근데 윙크이가 많이 달라. 이제 제 방송을 또 보신 분들도 알고 듣고 방송을 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달라졌잖아. 집에 들어가재 매일 한 잔 먹을 때는 듣고 하고 뭐 하다가 한 잔 먹재. 예. 글베이들 몇 킬로 옛날에는 앉아가 막 콩콩한 냄새나 그런 것도 없지. 오늘도 딱 사오러 가기 씻고 나와서 딱 옷은 바르고 머리 빗질 딱 하더라니 혼자. 그리고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. 제가 한번 더 봅니다. 술 좀 더 물래 이다면. 아, 아닙니다. 오늘 딱 이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진짜로? 예, 절제도 없고 생겼습니다. 진짜 그거 대단한 겁니다. 술도 어떤 사람과 먹냐, 어떤 자리에서 먹냐에 따라 술도 맛도 틀리고 기분도 틀리고. 진짜 정확하신 말씀입니다. 맞습니다. 술자리가 한 명이라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뭔가 좀 불편합니다. 조금 마무리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다 이래 친한 분들, 좋은 사람들끼리 먹으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거는 맞습니다. 왜라고? 아, 이건 그거는 살쪄서 그래요. 살쪄서. 운동하는 거 맞지? 근육이지? 아니, 왜 뚱뚱한 사람이 있답니까? 살쪄서 그래요. 살 빼면은 거의 없어지지. 그때 유도했을 때는 거의 다... 유도? 네, 유도했어요. 니가 니 쪼르기 세나? 예? 니가 잘하는 게 뭔데? 저는 그냥 뭐 빗땀이 치기. 오. 그걸 먹으면 아사발이 나잖아. 아사발이? 아사발이 됐다. 한번 부져라. 아사발이 폼만 부져라, 폼만. 내하고 이제 남포동이 이제 시비가 붙었다. 쟤는 온다. 잘해라. 연결을 생각하고. 아니 뭐 해야 되노? 그래 이거 비례서 하면 안 돼요 진짜. 도장에서 해야지 머리 깨집니다 이거. 알았다 하지 말아. 이번지 내가 쪼둥이 하니까 뭐 약하다면서 뭐 그냥 한번 전화번호 한번 쪼아봐. 아 진짜요? 아 전화번호 괜찮다니까. 얘들아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시계하고 얼마 쪼아봐. 네 그래. 아아 먹어봐. 아니 형님 아닙니다. 아, 그래 기만한 거예요. 기만한 거예요. 어 형님, 어. 야, 야 민천아, 네가 부산역에서 떠들이 맞을 사이즈는 아닌데 그러면. 그 괜히 그냥 맞은 거야. 제가 이런 거를 내가. 네가 내들 길에서 넘어뜨리고 방금 어버치긴가 뭔가 그걸 해야. 예. 그걸 도와주는 거라니까. 아니 많이 넘어졌다 그냥 머리 깨진다. 안 깨진다고.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그렇게 세게 해줘야 니들 도와주는 거라니까. 네, 아니, 도장에 갔다. 이런 데는 맨바닥에 안 들어오는요. 그거는 양말 벗는 데도 안 갈란다. 네? 양말 벗는 데도 안 갈란다. 왜요? 아이, 발냄새. 아니, 그 원래 진정한 무도인은 진정한 무도인은 도장에서 하는 거야. 그만, 니도 임마 개새끼야. 형님한테 할 말도 좀 하고 해라. 알았습니다. 형님, 엔자드 민도이 아닙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? 한번 하지 마시지. 누가 참새면 참새지, 나도 독수리다.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야, 민턴아. 예. 일을 하면서 엄마한테 뭐 갖다 주고 있지? 요거 두고 가고, 이거는 엄마 드리라. 엄마 내가 밖에 돈 벌었는 걸 하고 알겠나? 예, 알겠습니다. 고민 놓고. 엄마 맛있는 거 사먹어 하면서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전에 내가 갈쳐 주거나 하면 안 되겠다. 앉아라. 앉아라. 아, 진짜 형님.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 형님. 눈치를 못 갑니까? 이, 근데 이걸로 뭐 술 먹고 하면 안 된다. 형님 주시고. 아, 형님. 저는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. 어머니 갖다 드립니다. 저도 어머니한테 못 해줬는데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래요. 방송을 하면서 동생들하고 이런 만나고 술 먹고 좋죠. 사실 뭐 인간적으로도 엄마 기분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조만간 뭐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 찾아뵈야 되겠습니까? 받으실 내일 뭐 한번 보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뭐 구체적인 거는 뭐 형님께서도 아니요 방송으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.